안녕하세요. 군더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,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샀어요. 이게 그냥 필라멘트인데, 여기 보시면 메탈 필라멘트라고 돼 있어요. 알루미늄. 프린트 템퍼레처가 180도에서 220도. 이게 말이 되나? 알루미늄이 녹는 점이 660도거든요? 근데 얘가 220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대요. 홈페이지 보니까 속도를 좀 늦춰서 출력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출력 속도가 30에서 60mm 세컨드로 되거든요. 그냥 메탈 파우더가 함유된 알루미늄 느낌의 필라멘트라는데, 알루미늄은 아닌가 봐. 그냥 알루미늄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. 스케이트보드에 이걸 뭐라 그러지? 아주 트럭, 이걸 전체로 그냥 트럭이라고 하는데, 요거를 한번, 요 녹색 부품 있죠? 요거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이게 그걸 내가 사용을 할수 있는지, 그거를 한번 강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. 일단 얘는 그냥 PLA로 뽑은 거거든요. 근데 이쪽 부분이 잘 부서질 것 같긴 해요. 여기가 약할까 봐 조금 우려를 했는데, 뭐 어느 정도는 힘은 좀 받는 것 같아요. 안에 확실히 꽉차 있어갖고. 그냥 플라스틱 아니야, 이거? 색깔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, 알루미늄이 조금 더 진해요. 알루미늄 종류는 없는 것 같아. 보면은 종류가 ABS, PC, PETG, CF는 뭔지 모르겠고, 일단은 PLA로 갈게요. 일단 플랫폼 온도 50, 210도 기본 세팅으로 하고, 인쇄 속도를 최대가 60이라고 했거든요? 근데 이거를 한 40에서 60이니까 한 30에서 6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? 40으로 맞춰놓을게요. 이동 속도도 이건 한60 정도? 채움 100%. 채우는 섬유로. 그 다음에 서포트는 뭐 기본값 레프트 써야 돼요. 뭔가 달라. 그냥 그런데 강한 건가? 약간 조금 압출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좀 긁힌 적은 있고, 행오버 자리. 제가 이쪽은 PLA, 이쪽은 알루미늄으로. 오, 들어간다.
얘를 이걸 사이즈가 이게 맞을 거야.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. 오 좋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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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딱 좋아. 역시 공차 조절을 잘했어. 됐어. 렛츠고. 자, 일단 한번 타 볼게요. 여기가 획 돌아가 버리는데. 근데 여기가 여기도 지금 거의 이쪽이 좀 너무 약했네. 이거 조금만 여기만 두껍게 해서 뽑으면 될 것 같은데. 알루미늄도 별거 없구만. 이거는 그래도 멀쩡한데. 여기 이렇게. 이거 알루미늄 아니야. 그냥 PLA야. 제 글룩에서 출력물을 좀 주셨어요. 예, 요번에 그 새로 나온 레진이네요. 근데 고강도 레진이라고 하는데, 응? 이게 밀렸는데? 결 방향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서 출력한 것 같거든요?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 속 비우기 한 것 같아. 얘가 좀 더 무겁고 얘는 속을 안 비운 거고 얘는 속을 비운 것 같고 아마 부러지면 얘가 부러지지 않을까. 얘도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빨리 부러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아 조금만 두껍게 할걸. 여기도 조금 결이 있네. 일단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손으로 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이게 사람 몸이 올라가 버리면. 얘는 왜 버티지? 뭐지? 요게 속 비운 거, 요게 속 안 비운 거. 부러졌어요.